나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원 씨가 그 어떤 핑계를 대도 나 이대로 여원 씨 못 보내요. 죄송해요, 팀장님.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가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. 언니! 왜 그래? 무슨 일인데? 가볼게요. 얼마예요? 12,000원입니다. 예, 여기 있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히 가세요. 노노! 그만 드세요. 장이 할 겁니다, 제 기사님. 짱, 제 이름은 만섭이라고 했잖아요. 최만섭. 미안해할 거 없어요. 운동삼아 하는 거예요. 고생 많지.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짱 혼자 바쁘길래 또 올게요, 짱. 사장님, 가게 걱정 마시고 들어가 쉬세요. 짱 혼자도 잘합니다. 며칠이나 혼자서. 고마워, 짱. 이제 웬만이야. 어서 와요, 사돈. 오랜만에 오셨네. 사돈 어른께서 몇 번이나 정숙 씨 보셨는데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려서요. 오늘 인사도 드릴 겸 같이 왔습니다. 윤정숙입니다. 반가워요. 세상 엄전한 양반이니께 잘 부탁합니다. 얼른 앉으셔요. 뭐야, 언니. 아, 제대로 사귀어보지도 못하고. 다 끝났어. 그래야 하고. 아니, 왜? 아, 왜 헤어지자고 한 건데? 세상에 자기 인연 다시 만나기가 쉬운 줄 알아? 좋은 사람 같던데 내가 다 아깝다. 조용히 해. 어머님, 아직 동우 씨 때문에 힘들어하셔. 그 모습 보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. 어머님한테 더는 상처 드리고 싶지 않아. 형부 때문에 사돈 어른만 힘들어? 언니가 제일 힘들었어. 시댁 식구들 상처받을 거 무서워서 그럼 평생 수절이라도 하겠다고? 어? 언니도 그분 좋아한 거 아니야? 아,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만난 거 아니냐고. 좋아한 거 맞네. 그것도 많이. 근데 넌 오늘 왜 만나자고 한 거야? 됐어. 언니도 지금 마음이 아닐 건데. 별일 아니야, 들어가. 그냥 간다고? 들어가서 차라도 마시고 가. 도련님도 오늘 일찍 들어오신댔어. 아니야, 간다. 언니, 난 언니가 무조건 행복했으면 좋겠다. 힘내. 아이고, 날도 추운데 문 좀 닫지 매제. 환기 좀 시키려고요. 찌개 끓이다 태워 먹었더니 냄새가 잘 안 빠지네요. 아이고, 이 탔네 이거. 아유, 그래서 상이 퍽퍽하구만. 참, 형님, 양말이랑 옷들요 왜 죄다 뒤집어서 내놓으세요?
귀찮으셔도 바로 해서 내놔주세요. 아유, 살림 흉내 좀 낸다고 고새 잔소리가 들었네. 어? 사람도 쪼잔해지고 말이야. 그래도 형님보단 나아요. 아침에 처남댁한테 용돈까지 받아내시고. 그걸 또 언제 봤어?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? 처남댁 몰래 동우처남네 분가자금 갖다 꿀꺽 하셔놓고 무슨 면목으로 그 돈까지 받으셨어요? 동영네 분가자금 큰형이 갖다 쓰신 거예요? 아니, 이나마 그게 아니고. 도련님!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처남댁 형수님. 저희 분가자금을 아주머님이 쓰셨다는 게